필요하잖아. 사람이 더 필요해 지금. 나도 한 2,000명 있어야겠다. 아, 2,000명이란다. 한 20명 있어야겠다. 보자, 철 2,100개. 철하고 나무하고 저 안에 다 넣을 수 있을라나? 저는 언제쯤 20명 될까요? 개인적으로 20명 기대되고 있기도 하고, 숫자도 빨리 늘리고 싶고. 세이더가 곧 저장고에 고공낙하를 했다고? 파이팅! 이제 저장고로 그냥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입에서 이제 모살록이 나오면 되지, 그때는. 근데 세이더가 저장고로 내리면 그건 진짜 답이 없어. 근데 미쳐요 그냥. 미치는 거야. 멘탈만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해도 진짜 될 상황이야. 어제 불 끄고 의료방. 이 불을 빨리 꺼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좋지 않은데 불이 붙었단 말이야. 어, 비가 오네. 다행이다. 계적 상승. 또 뭐 팔 거 있나? 없네요. 딱히 저 예적은 우리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다. 화재 발생. 번개 엄청 치네요. 됐어. 모두 한번 깔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모두 깔면은 또 모두만의 또 재미도 있고. 아, 그리고 중세시대 모두 있던데. 어, 외계인이 아니라 진짜 중세시대 모두가 있더라고요. 막 석궁 쏘고 막 칼 싸움하고 하던데. 어, 그것도 뭐 재미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어, 흥미생긴 마음 해보시길. 나도 이제 슬슬 은창고를 만들어야 되나? 안 일어난다고요. 지금 여섯 번째 수면병이 계시 뭐. 뭐 믿어야죠 뭐. 수면병이네. 일어났네. 식중독이다. 수면병이네요. 아, 일어나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재배구요. 현재 감자가 3,200개. 아, 5일 이상 안 일어났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야, 근데 창고 크다. 하늘색 모자, 임마? 어? 잘 띠댕기는데? 굉장히 띄어댕기는데요. 하늘색 모자 야밖에 없잖아. 언니 한 명인데? 왔다, 뭐야 이거? 와, 잠시만요. 비상경보 올리고 지원 요청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는 없죠. 아, 지원을 쓰자고. 자, 버스컬 불렀고 옵니다. 그들이 제왕반들이 다 알아서 막을 거예요. 와, 인민군이야, 인민군. 중공군이야, 중공군이. 그냥 중공군인데. 야, 상대도 안 되겠어. 어, 중공군인데 그냥. 어, 지원 신명나게 하러 왔네. 산탄총부터 시작해서 뭐 파쇄수류탄 뭐 별의별 이렇게 다 무장되어 있네. 자, 앞에서 옵니다. 베이스로 집결. 와, 갑자기 미국 인천상류. 하나 잡았고, 두 마리, 세 마리. 그냥 썰리는데 도망가네요. 안녕, 다음 생에 봐요. 미니건 하나만 있으면 그니까 다 썰리는데. 야, 이거 살릴 수 있나? 총을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일단 데리고 가봐.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못 살리면 던져놔 그냥. 어, 미니건 하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네. 고대 자랑한 내 집에 떨어진다고? 와, 이거 봐. 야, 사람 봐, 사람. 야, 진짜 집에 이 정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 진짜 재밌겠다, 이러면은. 이게 한 2, 30명 되니까. 야, 야, 얼마나 재밌겠어. 어, 플라스틱이 가장 강합니다. 제일 센 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가장 센 광물이기 때문에 플러스 7 포탑을 친다면은 가는 진짜 부자란 얘기죠. 야, 사람 봐. 도대체 몇, 야들은 부족민이 몇 명이 되는 거야? 정도면은 진짜 베이스가 100% 관리될걸요? 장난 아니라 100%. 재밌겠다, 진짜 이러면. 집에 가네요. 야, 진짜 크다 근데. 아, 농담 아니라 진짜 많다. 와, 쟤들 다 죽이면, 건드리면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베이스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 야들 다 싸주면 그냥 대전쟁이야, 대전쟁. 그냥 전면전이야, 전면. 전면전은 무슨, 지금 그냥 난리 나는 거지 그냥. 병이랑 병이 다 걸리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자재가 쌓여갖고 요리가 안 돼. 자고 있는 아들 몇 명 좀 집어넣을까?
자, 아까 제가 캤죠? 잡아내겠다고. 지들끼리 막 싸우네, 이제. 자, 됐고, 이제, 시야 확보합시다. 적당히 빠졌을 때 또 이제, 또 추가로 해주자고. 적당하게. 됐어. 야, 에너지 방어막 좋다? 에너지 방어막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중기관총이야. 이거 미니건인데? 부앙 거리는 거. 미니건 소리요? 맞으면 사라지는. 미니건 소리입니다. 뭐 중기관총도 있긴 하지. 베이스 근처가 좀 덜어있네. 아, 퉁퉁퉁 거리는 거요? 아, 그래요? 자, 죄수들을 난이도가, 죄수들 난이도가 왜 이래 쎄, 근데? 뭐 99% 마이카네. 뭐가 이래 쎄? 베이스가 작아서 그런가? 지금 뭐 야들 그게 막 99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설득 난이도가? 저 귀빈실 억수로 큰 걸 하나 지어줘야 되나? 귀빈실 귀빈실. 일단은 원자재 상선 왔으니까 또 약 10개 거래하고 약을 10개 정도 거래하고 그리고 이 노예실에 병원 침대 하나 지어주자고. 예약되었나? 저 약은 그거니까 건설용이니까. 구비애한테 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서 아픈 거 다 처리하고 현재 노예가 4명이나 있습니다. 적당하게 해결하자고. 야, 근데 확실히 이런 구조가 괜찮네. 벙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나쁘지 않네. 창구가 부족하네요. 이건 거의 농협 빰칠급에 물류 창구가 필요해. 너무 부족해 지금. 창구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정말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약간 좀 뭐냐 확장을 좀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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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적인 베이스 확장 한번 하고. 아무래도 조금 작네요. 전선 연결해주고. 여기 이렇게 짓는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강철벽으로 마감지 처리해 줍시다. 뭔 주차장 짓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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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뭔가 주차장 짓는 기분이다. 마침내 대충 완성되겠네요. 한 하트인 곳에 대리석이 바닥에 되는 건 뭔 소리야 도대체? 하트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수면병. 수면병은 전 약도 없지 않나? 일단은 뭐야? 워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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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박. 야, 불은 겨우겨우 껐다. 불은 껐고. 아, 그냥 그대로 이거 열면 되는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끌 필요가 없네. 그냥 천장을 열어버리면 자동으로 꺼지네. 아, 침대를 부숴버려요. 아, 그럼 깹니까? 아, 침대 부수면 가가 깹니까? 영원히 잘 것 같은데? 실내 28도 맞출 수 있나? 저장 지역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넓힐 예정인데. 진짜 대대적으로 미친듯이 냉방기 열람하에 설치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지금 이제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친 짓이 시작됐어요. 자원 낭비에다가 이제 미친 짓이 시작되었습니다. 냉방기를 그냥 일렬로 쫙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호섭 난이도가 높아갖고 뭐 이따가 뭐 들어오라면 들어오겠지. 그럼 라이프님은 지금 몇십 명이에요? 몇 명이 몇 명? 몇 명의 지금 부하들을 지금 대원들을 지금 뭐 다 갖고 계십니까? 태양열이 너무 부족하다고? 충분한데? 이게 요번에 개량된 거라서 충분해요. 이 정도면 정확하게 47명 47명까지 어떻게 된대? 나는 왜 47명까지 안 늘어나지? 그냥 꼬셔도 꼬셔도 안 와.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해적이 그러니까 돈을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니까 노예가 안 하나 한 번도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두 깔고 그후부터 해적이 그걸 들고 온 건 본 적이 없어. 그냥 노예를 막 들고 와가 그거를 본 적이 없어. 이상하다니까? 모두 때문에 그런가? 모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장구역. 저장구역. 와, 진짜 크다. 고도 충돌인가? 그런가?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설치해야 되지. 보자, 이것도 설치를 또 따로 해야 되네. 자, 됐고. 일단 이 바위 누가 한 명이 이거 캐버려. 이거 싸워라.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아들 좀 있어요. 근데 양아치들이 좀 있더라고. 안 그래도 봤어요, 그 양아치들. 좀 있어요, 양아치들이. 보자. 축전기. 뭐 전기 효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자, 됐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무기하고 의류는 보관하지 말고 나머지 이제 다 저기 갖다 넣고 플라스틸 돈도 저기 넣어놓을까? 아 어머니 근데 돈은 그냥 여기 던져놔도 상관없으니까. 자 됐고. 비행 중앙에는 병 병만 있어도 지붕 될걸요? 어디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규모가 커갖고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전선. 한번 갈아야겠다. 이거를 다 갈아서 생산 라인을 따로 잡아야겠다. 그렇게 큰 효율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자, 저장구요. 일단 됐고, 구역 삭제. 그 다음에, 조리구역하고, 도축장. 가장 중요한 도축장 어딨냐? 일단 인류 셰프의 인류 셰프의 뭐지 이게 스토프인가? 어쨌든가 그거 하나 둘 세 개 짓고 한 칸 올리자. 하나 둘 세 개 짓고 여도 또 걸리려네. 아, 도축대. 하나, 둘, 셋. 이게 뭐 안 맞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일단은 저장구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공배수를 배워야 될 판인데.
자, 헬류 셰프의 스토프. 터프? 전자레인지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막격포 설치하면 대기하고 있는 저기 쉬워요. 막격포 나중에 하나 달게요. 여유가 되면 나중에 하나 달겠습니다. 전력선 전선을 중앙에 연결해주고 여기서 나가서 여기도 하나 이거 이런 거 지어놔야 되겠네. 일단 여기 해체. 이게 철벽으로 갖다 지어야겠다. 강철 강철문. 강철 데일리터 자동문? 안돼 안돼 안돼. 강철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나? 이거 건설하는 건 금방이야. 연구는 무기 연구는 다 병이 좋아요. 꼭 다 배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실내 7도 3도 2도 1도 0도 지금부터 마이너스. 보자. 바닥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무역선 하나 더 안오나? 야 맞네? 원자재 이국 제품도 봤네. 아까 그 뭐냐 엄마들하고 거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설치하고 재미도 신경을 써야겠네. 무기 봐. 별의별 게 다 있네. 옷부터 시작해서 무기가 종류별로 다 있네요. 야, 여기 쇼핑센터인데. 당연히 어마어마한 수를 잡았으니까. 여기 전체가 저장구요. 계획서 8인분의 간단한 음식 계속 작업. 여기는 도축 사람까지 도축을 일단 다섯 군데에서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물량은 야들이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됐고, 도축. 계속 지정. 됐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조리 레벨이 저 정도 되는 아들이 있나? 5 이상 되는 아들이 있어? 아, 있네. 보자. 얘가 조리가 5. 5. 7. 7. 3. 3. 4. 10이네. 뭐 몇 명 정도는 있네요. 자, 한번 8개씩 찍어내고. 무기 사격 확인. 우린 포탑을 끼울 그걸 좀 줘야 되는데. 포탑을 끼워 만들 게 없네. 일단은 파쇄수류탄. 필요 없는 거 뭐 충전시 소총부터 시작해 다 팝시다. 미니건 있으면 미니건이라도 좀 사놔야겠다. 애들 무장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미니건이 좀 있네요. 미니건 두 개 사고. 미니건 두 개 사놓고. 그래도 만 원이 남네. 수류탄 버린 말고 쓰자고. 나중에 소화탄이나 뭐 그런 거 쓸게요. 소화탄이나 로켓 발사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라스틸 6개. 플라스틸 6개. 한 개당 71원이니까. 돈이 제법 되는데. 베이스도 하나 줬네. 로켓 발사기 그 3단으로 발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게 좋더라고. 어, 위력 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그 세 발 맞으면 웬만한 인간은 다 죽어. 인간이니까. 미사일 세 발 맞고 살면 그게 사람입니까? 이 요리를 한 번에 8개씩 만들어내니까 야 좋은데. 8개씩 계속 차곡차곡. 에어컨을 좀 끌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도인데. 얘는 싸움꾼이지. 패스. 일단은 사격 좀 좋은 아들 위주로 배치를 좀 하자. 우리 7이 제일 높은 건가? 자, 일단 7 미니건 착용. 그 다음 6이지. 너 착용. 인가? 뭐 이 정도만 하자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싸움꾼. 싸움꾼 보병 강철 보병검 끼고. 권총 소총 끼고. 일단은 미니건으로 두 명 정도 무장했습니다. 시체 이거 빨리 도축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들고 와서 잘라버리자고. 아, 괜히 저건 놔둬봐야 사기만 떨어뜨리니까. 아, 시체 도축합시다. 진짜 많다.
최근에 동물 잡은 게 없으니까 다 시체네. 사람 도축하는데 이게 레벨이 필요한가? 별거 안 필요한데? 동물 관람 비버네요. 뭐 오다가 가겠지만. 야 멀다? 얘는 뭐야? 이걸 물으려 그런가? 헐 택도 없지? 뭐야? 야 쓰러졌어. 뭐지? 아니 자들 왜 이래 못싸워? 그냥 스쳤는데 갔는데? 야 진짜 엄청 못싸우는구나. 그 다음에 자 나무바닥으로 탈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시멘트 중간중간에 포탑을 하나씩 밖으로 빼서 공격하는 용도로 쓸겁니다. 자 사람들 가서 도축하고 꽃재질은 좋네. 어차피 냉장고에서 영하 30도에서 20도 사이로 계속 냉동되는 거라서 야는 괜찮네. 뭐 별다른 습격은 이제 없어 보이네요. 똥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빨리 나도 사람을 좀 늘리고 싶다. 언제쯤 될까? 베이스 건설한다고 또 철 2000개 있던 걸 다 썼네. 실내 28도. 밖에 지금 10도밖에 안 나네. 후면병. 시력 매우 나쁨. 또 시술을 해야겠다. 이때우리 이거 샀음! 아, 그래요. 하하. 환영합니다. 근데 어려워서 맨날 죽음. 이 정도 키워야죠. 금방 근데, 금방 적응돼서 금방 키우실 거예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응?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돼. 농사 1, 농사 2. 여기도 뭐 충분히 하면 되고. 야, 좋아, 좋아. 나무를 하면 어려울까? 솔직히 이제 베이스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실내하고 영동을 또 시켜놔야겠다. 여기가 또 추워갖고 잘할 수가 없네. 여기 그냥 다른 용도로 쓸까? 굳이 이걸로 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건 이거 떼고 축전기 저장고로 써야겠다. 어차피 거대 농장이 지금 두 개나 생겼으니까 수급은 충분할 거야. 자 이제 철이라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자, 사람 요리잼. 됐네. 시체가 이제 3개 정도 남았나? 4개 남았네. 박효포나 그런 장거리 포탑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았어요. 저쪽에 애들이 짖더라고요. 여기 짖기 전에 쳐들어가서 털었지. 그럼 돼요. 지기 전에 이제 가서 털면은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이죠. 화물라 가기 상선대 하나 와갖고 이제 철을 좀 거래를 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감자 3100개, 홉 1100개. 자, 새로운 재배구역 건설 중. 여기 마이너스 6도나 되네. 아니요, 총 들고 쫓아가면 되지 말라고. 총 들고 쫓아가서 잡으면 됩니다. 그럼 되지. 자, 일단 강철. 강철을 좀 많이 사고 사람 가죽하고는 수출을 하자고. 전 세계로 인용을 팔고 있어. 됐어. 자, 강철이 들어왔고. 재배시 들어갑시다. 뭔가 슈퍼컴퓨터 쫙 놔두는 것 같다. 됐네. 그래, 전원 스위치 하나씩 놔두고. 만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축전기 다 연결하고 추가적으로 전력을 봅시다. 정전이 나도 한 일주일은 아무 이상 없게. 옷도 많고 나중에 이제 이국 무역상 오면은 팔아야겠다. 일식턱? 일식턱? 일식집. 일식터짐. 그러니까 일식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제 전선 합선 딱 되면은 탁 꿀잼이지. 왜 사람이 멘탈이 깨진다는 데서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멘탈 깨져요. 근데 뭐 예비 전력 쓰면 되잖아. 터진다 한들. 아슬아슬해요? 아, 그래요? 에이, 설마. 뭔 일 있으려고? 아, 풍력으로 돌린다고? 풍력 발전이라. 이런, 평원 없으면 힘들 텐데. 이렇게 뭐냐, 이게 없으면 힘들 텐데. 아들 진짜 안 고치신다.
은이요? 아 이거 오늘 한번 녹방 한번 봐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 대전쟁이서 대전쟁이. 어, 신명 났지? 어, 아까 대규모 한번 습격 한번 받고 어, 싸우고 맞고 이제 이 고대 던전 열었는데 안에서 지금 리바 나오고 어, 봉댕이 다 때려잡고 어, 이 정도 커질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음은 이거 크기의 베이스를 하나 밑에 하나 더 지을 거야. 어, 추가 확장 갑니다. 밑에까지. 그리고 방에 되는 뭐 이런 언덕 싹 다 밀어버릴 거예요. 어, 모드는 어, 이거 전구 어, 고급 전구 모드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깔았어요. 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어, 재밌는 게 많아. 근데 전기를 더 생산하는 뭐 그런 모드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지열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내지?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 일자로 만리장성을 쌓아볼까? 아니면 밑으로 좀 무리수를 두면서 확장을 좀 할까? 아니면 아까 여기 아들 저들 베이스 지은데 좀 쓸까? 태양발전 필요 없대? 어차피 전기가 넘쳐서 태양발전은 안 써도 돼. 어, 전기가 넘쳐서 태양발전 안 씁니다. 적들은 여기서 스폰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폰 적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스폰 적에선 설치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선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맵 가장자리에 스폰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지정을 못해. 아, 저기가 바로 스폰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적들은 뭔 짓을 해도 스폰은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씨 스폰 지역이 있더라고. 심지어 동굴 있잖아요. 어, 동굴 맵 끝까지 연결해보면은 큰일납니다. 거기서 적들 스폰돼서 들어와요. 어, 스폰이 거기서 되더라고. 지열발전 3개 농사도 못해요. 지열발전 4개입니다 세계는 무슨 현재. 그리고 베이스 돌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야들이 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넘어오네. 장기를 떼버려야 되나? 근데 이 정도 베이스 크기 돌리는데도 지열 발전기 4개면 충분히 돌리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저는 사람이 안 늘어나니까. 사람이 늘어나야 더 큰 집을 짓는데 사람이 안 늘어나니까 굳이 더 넓힐 필요는 없는 거야. 사람이 늘어나야 이제 뭘 더 짓죠. 노예사 오면 자들 팔아버릴까? 호소면 자꾸 실패하니까 노예사 오면은 간 같은 거 빼갖고 팔아버리자고. 수술 준비합시다. 노예를 사고 싶어. 노예가 안 나와. 제가 지금 플레이 시간이 꽤나 되는데도 노예가 안 나와.
노예가 나오면은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거 뭐 노예가 안 나오니? 어? 포섭했다! 와, 드디어 한명더 포섭했어. 야, 진짜 포섭하기 힘들다. 이제 드디어 11명 된가? 드디어 11명대로 진입했네요. 자, 아무거나 하고. 야, 진짜 힘들게 포섭했다, 진짜. 어? 뭐가 이리 힘들어? 제일 좋은 옷으로만 골라 입어. 여기 그냥, 패션룸이야, 패션룸. 현재 11명. 와. 군대 기상노래요. 그거 들었다간 전 자야 돼요. 제가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권총 팔고, 포탄 놔두고, 미니건 사고, 레이저 총 놔두고, 미니건 사고, 구매. 야, 총술이 3밖에 안 되는데, 일단 미니건 끼워. 황암벽돌. 미니건을 어디다 달지? 여기다 달까? 여기다 달까? 전선 들고 오는 것도 이게 계산 일이 아니란 말이지. 자, 현재 주민은 11명입니다.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현재 주민은 11명.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보자. 진짜 근데, 오! 야, 드디어 설득 확률 3% 뚫어봤어. 야, 진짜 고생 많이 했다. 흑점 폭발. 제마 걸렸네요. 뭐 놈의 저 흑점은 뭐, 태양은 맨날 쳐나서죠? 12명. 드디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개인 사적인 질문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목요일까지 휴가예요. 내일까지 휴가라서 오늘 밤샘 달리는 거예요. 저는 웬만해선 밤샘 절대 안 해. 왜 기절을 한대, 나는? 갑자기 얘가 추워서 간것 같은데? 구출하고 맨몸으로 갔다 죽어. 여기가 지금 영하가 10도인데 자, 목화를 얹고 천조가리 1600개. 빨리 흑점 폭발이 이게 빨리 정상화 돼야 될 텐데. 오케이, 정상화 됐다. 됐네요. 실내 냉동하고, 얘는 뭐 아프곤 하진 않지. 됐어. 오래된 총상, 미니건이 맞아갖고 내가 좀 손상된 거 빼고는 문제가 없네.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어마어마하네. 어? 또 포섭했어. 야, 굿. 5% 확률. 이제 슬슬 뭔가 나오네요. 효과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다. 5분 사이에 3명 포섭했어.
야, 계속 커집니다. 베이스 사정 괜찮아요. 일단 권총이라도 좀 쥐고. 아까 총 종류를 내가 다 팔았나? 어떻게 이래 크던데? 안 되던데? 열심히 키우시면 됩니다. 레이드콜에 항상 접속을 해서, 우리 이제, 단장 들을 거 얘기를 계속 하면서 키우면은 됩니다. 레이드콜에는 지금 거의, 이거 리몰드 한 지가 좀 됐죠? 리몰드를 지금 전문 팀이 있을 수준이야, 지금. 현재 13명인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13명이네. 야,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진짜. 음식이 600개를 넘어갔어.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크기만 하면 된다. 아, 호화스러운 음식이요. 근데 고기가 없잖아. 인육을 섞을 순 없지 않아요. 고기가 필요하다 해서 인육을 섞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못 엮고 있죠.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음식에는 그 식물 8개, 그리고 이제 고기 8개가 필요해요. 뭔 고기든 상관없이. 야는 왜 지금 몸이 아픈 거지? 아, 뇌에 총을 맞아서 그래? 24도 에어컨 두 개 끌까? 원자재 상선 도착. 또 이제 저희가 돈을, 저희가 이제 주 사업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뭐로 돈을 버냐면은 이걸로 돈을 벌어. 간단한 음식으로 이거 해외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이나 아니면은 사람 가죽, 인신매매가 이제 또 주로 된 사업이고, 인육도 팝니다. 인육도 좀 돈이 되기 때문에 인육도 팝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확보하죠. 일단은 음식 사업이 가장 돈이 잘 돼. 가장 음식 사업이 돈이 잘 됩니다. 이게 제일 돈이 잘 벌리더라고. 그냥 마땅할 거 없을 때는 무조건 음식 다 갖다 팔면 돼. 여기 있는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감자는 또 처음 보네. 이야, 씨. 말도 안 된다.